시장의 주요 이슈들 하나하나 확인하고 가시죠. 뷰티스킨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합니다. 뷰티스킨은 화장품 제조와 유통을 하는 기업인데요. 뷰티스킨은 올리브영과 LG 생활건강 등과 같은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뷰티스킨은 2021년 JS 글로벌과의 합병을 통해서 중국을 대상으로 한 유통 판로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마녀 공장의 기세를 이어받아 400% 이상의 폭등을 터뜨릴 수 있을지 관심 쏠리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일명 따블을 달성하기 힘들었던 증시 에서 마녀 공장이 4개월 만에 따블을 기록하면서 IPO 시장에서 화장품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분석합니다. 오늘 공모가 대비 최대 4배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 일명 첫 따따블 기업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요. 오늘 관련된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실적 부진으로 우려 커지는 기업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K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는 전체 상장사 중에서 2분기에 가장 큰 영업 손실을 낼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막상 실적 시즌이 오니까 AI 반도체 기대에 SK하이닉스를 사들였던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약간 주춤해지는 모습입니다. 이번 달 셋째 주부터 오히려 362억 원가량을 순매도했는데요. SK하이닉스는 26일에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가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풀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반도체 수요는 부족하지만 공급은 많은 업황 침체가 지속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도 한데요. 3분기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3분기 영업 손실 전망치는 2조 원대인데 실적 발표와 시장 분위기 함께 잘 살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TSMC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4년 만에 순이익을 감소하는 등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요 고객사들도 저울질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TSMC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AI 칩 시장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미국 AMD도 공급망 다각화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사수 AMD CEO는 탄력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TSMC의 다른 제조 역량을 고려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다만 TSMC가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적합한 후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반도체 업황의 분위기도 잘 살펴보셔야겠고요. 실적 시즌이 본격화됐습니다. 어떤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가장 크게 하향 조정됐을까요?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가장 크게 하향 조정된 기업은 LG 이노텍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린 곳은 SK그룹주인데요. SK이노베이션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6%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SK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6%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계열사의 부진이 SK 영업이익 전망치를 함께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석유 사업에서 3,467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분기에만 총 900억 원대의 적자로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함께 전반적인 실적 상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